안녕하세요. 태훈병원 수부클리닉의 정우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롭기로 많이 알려진 주상월상골 사이에 있는 인대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통증의 원인으로는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등등. 이 중 가장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주상월상골간 인대의 손상이 되겠는데요. 그럼 주상월상골간 인대란 어떤 것이냐? 이에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주상월상골간 인대라는 것은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골, 월상골에서 주상과 월상을 따서 골간인대라는 말을 붙여서 주상월상골간인대 또는 주상월상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상월상인대의 기능으로 보면은 무릎의 십자인대와 같은 역할로 손목 관절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관절면은 서로 협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우리가 주상월상골간인대의 파열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먹을 꽉 쥘 때 통증이라든지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기울일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주상월상 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만으로는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에 진단법으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숙련된 전문의가 정확하게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라슨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주상골을 앞에서 뒤로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옆에서 요골 쪽으로 비틀면서 이 주상골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손을 놨을 때 팍 하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상월상골간 인대가 파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을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아서 초음파라든지 MRI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초음파나 MRI로도 잘 보이지 않아서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상월상인대 파열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는 저렇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힘을 주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오른손목이 되겠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왼손목이 되겠는데 오른쪽에서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와 왼쪽에서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를 비교하면 왼쪽이 확연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MRI로 촬영을 하면요,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에 보여야 할 인대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면 두 개의 뼈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게 주상골이고 월상골이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상골의 모습인데 월상골은 이 월상골의 오목한 부위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위가 뒤를 쳐다보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상월상인대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상월상인대파열에 있어서는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또는 파열됐다면 인대가 봉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주상골과 월상골이 어긋나 있다고 했는데 어긋나 있는 게 힘줄 때만 어긋나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어긋난 주상골과 월상골의 정렬이 손으로 힘을 줘서 도수정복이 가능한지 등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상월상인대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보존적 치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재활운동,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해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수술은 인대의 상태와 불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봉합술을 하거나 재건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상월상골간인대는 한번 파열되면 쉽게 주변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파열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일주일만 넘어도 봉합술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봉합할 시기를 놓치고 주상월상골간 파열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때는 재건술을 계획해야 됩니다. 재건술이라는 것은 힘줄이라든지 다른 인대의 이식을 통해서 주상월상골간인대를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관절경적으로도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파열의 경우에 관절경을 이용해서 구멍만 뚫고 그림처럼 실을 넣어서 봉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인대 재건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데서 인대를 이식해와서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를 저런 식으로 묶어줘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월상 인대 파열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주상월상 골간 인대를 도저히 봉합하거나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근골의 근위부를 갖다가 전체를 절제해서 손목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위수근열 절제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위수근열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사진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수술을 한 다음에 근위수근열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목의 사진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환명도 생소하고 치료가 까다로우며 진단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요. 인대가 급성 파열된 경우 대개는 7일 이내에 인대가 봉합 불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영상학적 검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와 진단이 어느 질환에서보다 중요하다는 것, 모든 파열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보존적 치료 및 재활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파열의 단계에 따라서 세분화된 치료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손목의 관절염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돼서 나중에 손목을 쓰기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